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요, 휴진을 중단하고 투쟁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환자를, 국민을 이기는 투쟁이 있을 수는 없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요. 아니, 좀 치면 안 됩니까? 국민에게 지는 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당은 어디 없습니까? 6월 21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치권 오늘 소식이에요. 진짜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닭똥집의 추억은 말 그대로 잠시 뒤로 밀어두고요. 지금 줄줄이 소세지 같은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건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먼저 나경원 의원이 1시에 선언을 했고요. 일요일 날 말씀하신 거죠? 일요일 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후 3시. 이렇게 1시간 차이를 두고선 출마 경쟁을 하는 본격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또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회에 또 상황, 소통한 상황도 아실 텐데. 아니, 혹시 이거 뭐 이어달리기도 아니고, 자, 내가 출마 선언하고 이거 바통 주면 네가 해, 뭐 이런 거예요? 왜 한 시간씩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약속한 듯이 줄줄이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왜냐면 이날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날, 뭐 다다음날 해도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런데 한 시간 간격으로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 출마의 변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 각 후보들이요. 네. 그럼 그것만 이제 낭독하는데도 한 20, 30분은 걸리고, 네, 그 자리에서 소통간에 또 이렇게 주요한 이런 회견이 있을 때는 기자들이 가서 이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그러면 아, 한 시간이 빠듯한데 너무나 언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또 나와서 이른바 백브리핑이라는 것도 합니다. 아. 더 생생하게 그나마 어쨌든 형식에서 약간 벗어나서 편히 이야기하는 자리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시간이 훌쩍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어서 할 때 아마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샌드위치로 껴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나경원 의원, 뒤에는 원희룡 장관, 만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시간적 부담은 원희룡 전 장관이 제일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맨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은 한 전 장관이 오후 2시,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오후 2시, 그리고 원 전 장관이 오후 3시인데 일단 만날 가능성 커요. 그런데 만나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요? 혹시 이때처럼 달달했던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잠깐 하지 말고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을 치. 아니, 주문을 나 이것도 사줘요. 이것도. 예. 예. 제가 너무 베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아.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저를 먹으시죠. 아, 저도 너무 오바야. 오바한데요. 옆에서 계신 손님들 생각하시죠?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게 바로 채목에서 보셨던 닭똥집의 추억인데, 근데 최진보 교수님, 네, 일단은 다정해 보여요. 진짜 달달해요. 뭐 브로맨스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 아까 보니까 계양 전통시장에서 약간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막, 아니 아까 뭐 이 회견 때 끌어안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리고 사줘요, 마치
동생이 형한테 형 나 이거 사줘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때 달달했어요. 그때는 그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총선 과정이었고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브로맨스처럼 또는 서로가 돕는 그런 관계 형성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당권 경쟁의 경쟁 대상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두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니까 저렇게 이제 브로맨스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서로 가는 길이 약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친윤계의 지지를 얻고 출마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뭐 친윤이 아니라 논란이 많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약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도 표심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지지율이 낮은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약간 다르고 경쟁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있긴 하지만 원래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경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원희룡 대 한동훈이라는 두 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어떤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조금 더 날선 비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학번도 그렇고 서울대 법대 학번도 그렇고. 그런데 앞서 보면은 뭐 손도 꽉 잡고 네. 아까 끌어안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혹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소통관에서 만났을 때 한전 위원장이 이렇게 어깨 올리면 원전 장관이 누구세요? 이거 좀 예의 지켜주세요. 혹시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고요. 아니 뭐 일단은 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은 하겠지만 뭐 서로 적대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구도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 대 소위 친윤 그룹의 지지를 지원을 받는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양쪽 간에 굉장히 신경전은 좀 치열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민의힘을 끌고 갈 거면 여기서 지면 뭐 탈당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경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리 가세요.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른바 매기 효과. 왜냐면요. 이 한전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뭔가 이게 어대한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막 이제 친윤계는 발끈했잖아요. 어찌 뭐 무슨 분위기도 제대로 못 읽고 어대한이냐 언론들은. 그런데 지금 원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혹시 이걸 진짜 주변에서 예상했을까요? 관련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출마는 예상하셨어요, 윤 의원님? 전혀 예상 못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지난데 여기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죄송하다고 자기가 놓으려고 했다가 못 듣게 됐다고. 저한테 안 나간다고 열심히 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조금 놀랐기는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네. 그런데 뭐. 한번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당권 주자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이거 좀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짚이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놓고 이 이유 때문에 나올 거예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로 생각해 봤을 때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원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 백성문 변호사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무슨 근거로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뭐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을 것이다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는 건 전 개인적으로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로
사실 원 전 장관이 전당대회 나온다는 얘기는 저도 이곳저곳 레이더를 다 동원해봤지만 며칠 전까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아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미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물어볼 때 나경원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 친윤이 어디 있고 반윤이 어디 있고 뭐 비윤이 어디냐 일단 표 되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뭐, 돼야지 뭐 이런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지금 저 후보들도 원희룡 장관이 나온다는 거 전혀 지금 모르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장으로 다녀왔는데 네. 그게 6월 5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아마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 중에 대통령과 이 직전에 만난 건 유일하게 원희룡 전 장관이에요. 아, 만났어요? 6월 19일 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어, 그래요? 물론 특사 관련 보고 위에 만났다고 하는데 아 형식은? 근데 어제 발표했잖아요. 어머나? 그저께 만났는데 만나고 다음날 지금 출사 믿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그러니까 이제 뭐 원희룡 장관 무조건 되게 만들어 뭐 이런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쪽에 실려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의 전 의중이 실렸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 될 때처럼 결국 이제 나머지 누르고 또 원희룡 뭐 장관이 뭐 대표가 되느냐 이런 그림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시점상 원희룡 전 장관이 그걸 노렸을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세간에서는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날 출사표를 이 전당대회 나가고 또 밝혔어. 그러면 대통령의 의중 완전 실린 거 아니야? 라고 막 세간에서는 호사가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23일이 공식 출마를 했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허허! 네, 한 전 위원장의 캠프에 따르면 지난 19일 먼저 전화를 했고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죠. 대박 사건! 한수 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문의 일패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삐그덕된다. 즉 이런 반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전화 통화에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한 전 위원장의 캠프에 따르면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심히 해보라 이거를 육성으로 안 들으니까 그 어감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열심히 해봐요. 이런 게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뢰관계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갔다라고 봅니다. 전화 한번 했다고 잘해봐라. 그럼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해보라고 그러지. 저는 의례적인 경로를 봅니다. 사석에서 대통령을 그 사람. 아니 대통령을 사석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신뢰관계 형성. 이거 장윤미 변호사님 예상은 했지만 완전히 그냥 깎아내리기 뭐 절벽 같은 깎아내리기에 그냥 아니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면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 그러지 누가 면전에 뭐 면박을 줍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런 깎아내리기는 당권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두주자를 때림으로써 본인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게 한동훈 전 장관이 사석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뭐 그분이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든 그 사람이든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보통은 국무위원까지 지내신 분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뭐 이른바 VIP라고 사석에서도 부르기 마련인데 네. 어쨌든 소원해진 관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이른바 비윤계의 어떤 그 비판의 강도는 최근에도 중간 간부에 불과했던 검찰을 발탁해서 써준 게 누군지 아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친윤 진영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은혜를 모른다라는 프레임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한동훈 전 장관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강남좌파다 이런 이야기가 당내에서 경쟁 주자 그리고 이른바 친윤 진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친 김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정윤 변호사님. 일각에서는요. 앞서 백성문 변호사님 잠깐 언급하셨던 나경원 의원이 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친윤, 비윤 그런 게 어딨냐, 반윤이 어딨냐, 무슨 표든 내가 득표에 도움된다면 다 친하고 내가 이 뭔가 호소를 해야지, 그게 혹시 용산에서 보기엔 마뜩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의 성 원자를 따와서 원픽, 용산의 원픽, 친윤계 원픽 이런 말도 나와요 진짜. 저는 언론이 참 정말 정확한 조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픽, 원희룡을 픽했다, 골랐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상 대통령이 주저앉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김기현 전 대표를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전당대회 룰까지 개정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뭘 윤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뭐 이철규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속상한 부분을 풀었다라고 하면서 전략적 제휴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면 이른바 그래도 친윤에서 지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스탠스가 약간 그것과는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뭔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국면. 그런 맥락에서 너무나 전격적인 등장을 하는 원희룡 전 장관, 아마 본인 내 의지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의중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속내가 이럴 수도 몰라요. 일이 점점 꼬이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픽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고 또 줄 서는 이런 정치 정말 타파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 이거 제2의 연판장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딱 저 말, 자신의 말에 지금 뭔가 그 의중이 있네요. 나는 줄서기 안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친윤, 비윤, 반윤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그 연장선상의 괴를 같이 하는 말 같은데, 아 근데 최재범께서 뭔가 네. 분위기가 지금 나경원 의원의 분위기가 나 갑자기 지금 뭔가 이거 정말 죄송해요 나경원 의원님. 나 지금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느낌이야.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막 그런 분위기 같아요. 진짜. 그런 분위기죠. 네.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대결 구도로 갔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강 구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은 그냥 쓱 뒤로 밀려나게 된 거잖아요. 어허. 그래서 구도 자체가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네. 거예요. 그럼 막 원픽이란 말 나오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대표가 돼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진짜 3등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을 했다고 보여지고, 연판장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나경원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거든요. 그래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렸었어요. 물론 안 친 거? 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출마를 안 했거든요. 그 상황이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의 핵심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친윤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아하. 그럼 본인은 어디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지금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그때 아하. 상황을 생각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이런 분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 반사익을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싹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본인 입장이 상당히 좀 다급해진 상황. 아하. 그 상황이 저런 말을 하게 하는 뭐 줄서기니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본인한 도움 안 된다고 아이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 지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당대표가 되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게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뭐 지지하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뭔가
불리한 위급한 상황 SOS를 치려는 때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기대고 싶고 또 누군가에 막 찾아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일단은 뭐 대구를 찾는 것까지는 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아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허. 물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한 위원장을 많이 공격을 해서 아. 또 그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늘 새로운 사람을 찾고 정당에 뿌리고 정당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누군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 하고 결국 그 새로운 사람에게 당이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이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 워딩 그대로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궤 아닌가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판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어떻게 으쌰으쌰해서 이 당을 보수를 어떻게 바꿔야지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빼고 저기는 뭐니까 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경원 의원께서도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조금 전에 최준봉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한동훈 나경원 구도로 가는 그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면서 네, 갑툭튀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본인이 흡수할 대부분의 지지율을 원희룡 장관이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되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다른 뭔가 새로운 방식의 그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는 실패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내친 김에 하나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앞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 있잖아요. 늘 새로운 사람을 찾고 정당에 뿌리고 정당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그 같은데요. 그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늘 하던 얘기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저 그래서 저 메시지를 남기고 홍준표 시장을 만나러 가면 홍준표 시장의 그 워딩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같은 말도 그러니까 비판의 포인트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할 것들도 있겠죠. 와. 총선 때 어쨌건 지휘봉을 잡았던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돼서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한 것 같다. 아. 전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저 뭐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 함께하지 말자는 소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자꾸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당을 자꾸 쪼개는 방향으로 가는 그림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데 오후에 내려가가지고 홍준표 시장과 만찬, 저녁을 같이 먹는답니다. 홍준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저녁 먹는 동안 누구의 귀가 상당히 간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또 들리지 않으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 자체만 봐도 오싹한데 혹시 뭐 동네 조폭 건달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폭이나 동네 건달들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할 텐데 이 주체를 알게 되면은 분노가 치미는 것을 넘어 온몸에 힘이 쭉 빠질 겁니다. 왜요? 자, 지난주 대구의 한 치킨집에서 난동을 부려서 논란이 됐던 그들이 했던 발언인데 뭐? 자, 그들이 누군지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당시 가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죠. 네네. 치킨집에서 40에서 50대쯤 보이는 남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남성, 저렇게 술잔에 있던 맥주를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리는데요. 아이고. 잠시 뒤 이 남성, 맥주를 또다시 바닥에 저렇게 버립니다. 아이고. 자, 이게 미끄러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점주의 아내가 다가와 테이블 아래 흥건하게 쏟아진 맥주를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던 손님들, 잠시 후에 짐을 챙겨서 자리를 떠나는데요.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가게로 돌아온 손님이 삿대질을 하면서 이 가게 주인에게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 이 일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SNS에 올려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악담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 4명 네. 실제로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었던 겁니다. 아 공무원들이 맞긴 맞는데 일단 자
장유 변호사님. 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저 상황을 보면 지금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술을 마시면 곱게 마실 거지 왜 그걸 바닥에 버려서 가게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그걸 점주분의 아내분께서 손수 오셔서 아이고 손님 흘리셨나 보네 하고 닦았을까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한단 말이 무슨 일이 있었길 갑자기 망하게 된다 동네 망하게 된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뭔 구청지가 뭘 대단하다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연이 알려진 건 이 점주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난동을 피운 공무원 손님 일행이 들어온 게 마감 직전이었다고 해요. 이제 가게를 접고 좀 쉬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우리 30분만 간단하게 먹고 가겠다라고 해서 장사도 요즘 워낙에 안 되고 또 일찍 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손님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맥주를 일부러 이렇게 보란듯이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왜 버리셨냐 아마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럼 아니 우리가 우리 돈 주고 먹는 건데 흘릴 수도 있지 뭐가 문제냐 우리가 오줌을 싸기로 했냐 뭐 했냐 이렇게 오히려 역정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참 잘 되겠다라고 비아냥되기까지 했다는 건데 더 황당한 건 본인들이 공무원이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숨길 수 있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니까 네. 떳떳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나 여기 구청 직원인데 나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여기 상호 뭐뭐뭐 아니냐. 내가 SNS 올려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서 협박까지 한 겁니다. 아니 어처구니 없네요. 저 사람이 한다는 말이 보세요. 잠깐 놔둬보세요. 나 구청 직원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다. 어쩌라고 그래? 어쩌라고 모르는 사람 없는데 어쩌라고 그러라며.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이거 SNS에 이 가게 올려서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 진짜 웃기고 누워 계시는 발언들을 하고 있네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청 직원이면 구민들이 내거나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저런 일을 보면 못하게 막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구청 직원인데 그러면 그걸 알려가지고 뭐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뭐 게. 뭐 어떻게 알리겠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요.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겠지. 근데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누가 잘못한 거죠, 지금? 아니 왜 멀쩡한 맥주를 밑에다가 쏟는 거예요? 아니 뭐 만약에 쏟으려면 다른 그릇을 달라고 하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바닥에 쏟고 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저게 미끄러워서 누가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나면 주인이 다 배상을 해야 돼요. 누가 지나가다가 만약 넘어지게 되면 당연히 치우는 게 구청 아니 점주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와서 또 그렇게 물어봤대요. 처음에 맥주인도 모르고 점주의 아내가 이거 물 흘리셨나요? 지나다니면 미끄러워서 제가 닦겠습니다 했대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맥주를 버렸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아니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이렇게 얘기했더라. 아니 바닥을 치우는 게 대수가 아니고 물이 흘렸으니까 그걸 닦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가 잘못됐죠? 본인들이 왜 기분이 나쁜 거죠 거기에? 아니 항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점주의 부인 되시는 분이 물 흘리신 거냐? 아무 얘기 안 해서 그냥 닦은 거예요. 그게 무슨 항의한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기분 났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 말은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런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인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어디다가 뭐 올려가지고 망하게 하겠다는 내가 주변 사람들 다 안다. 안 좋은 소문 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저게 공무원이 한 행동인지 저는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인간들이요. 저는 인간들이라 할 거예요. 왜? 사람답지 못한 행동하면 인간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라는 표현을 들어도 돼요. 저렇게 누가 저렇게 잔에 있는 맥주를 바닥에 흘려요. 이게 동네 불량배들 하는 짓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백선 변호사님. 그니까 제가 그냥 혼자 추정을 해보면 아마도 저 사람은 더 이상 술을 못 먹어서 몰래 이렇게 밑에 바닥에 버리는데 그거를 주인이 지적을 하고 왜 여기다 하세요 하니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느 지역 공무원인지 모르고 실제 공무원인지 확인이 안 됐었어요. 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 가게를 망하게 해주겠다고 한 저 사람들이 진짜 공무원이면 옷을 벗던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대구동구청 소속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공사가 커졌습니다. 아하. 대구 중구청장이 나서서 물이 일으킨 저 직원들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네. 진상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되고요. 아하.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징계 사유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잘못을 한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왜 중구청장이 저 자리에 있지도 않던 중구청장이 대신 사과라는 거예요? 안지용 기자님 저 사람들은 그러면 사과를 했습니까? 그 점주분한테? 하기는 했습니다. 지난 17일 저 치킨집을 다시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중요한 건 사과를 한 후에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중구청의 거짓된 사과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캡처 사진을 보면 지금 보시죠. 저 세 명 중에 한 명은 저렇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또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정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저게 사과라는 자세냐? 46년 살면서 저런 자세로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거는 싸우자는 모습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 사과하러 온 사람의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과를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저 사람들 대체 그러면 점주분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 공무원님 님들인지 모르고 진짜 제가 실수를 했으면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과하는 모습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진정하게 미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부분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누리꾼들도요. 오히려 이 공무원들 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자세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허리에 손은 이건 뭐 마지막 자존심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 이 치킨집 운영하시던 사장님 부부는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진짜 맞은 사람이 오히려 웅크리고 잔다 그 말이 떠오르는 게 지금 저 일을 당한 피해를 당하신 왜 점주분이 가게를 접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협박으로 느꼈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겠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장사를 해야 되나 생각도 하셨을 거고 자괴감도 느끼셨을 거고 제가 왜 이 사람들은 정말 강하게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봉사예요? 하하. 아니 멀쩡히 하고 있는 치킨집 문 닫게 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징계를 받을 건 명확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이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징계는 파면, 해임, 뭐 정직, 감복, 견책 뭐 이런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설마 견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위에 좀 중한 징계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징계에 그치진 않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한 행동은 일단 협박 있잖아요. 아. 그리고 저건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아하. 그죠? 이 두 가지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래서 감사팀 관계자도 결과에 따라서 경찰서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의뢰할 수도가 아니라 의뢰해야 할 상황입니다. 징계 또 수사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과 지켜볼 거고요. 진짜 반성하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 구민들 더 나아가서 대구 시민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무슨 피해를 이 무슨 창피를 당한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특별한 이유. 아니, 제목만 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말씀하신 거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사람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 사람이 대중 앞에 맨 처음 등장한 거는 46년 전입니다. 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대중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전쯤 공백기를 거친 후에 다시금 뜸하다 느낄 때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에? 지난해부터 대중들 앞에 다시 서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 한동안 뜸해지고 다시 또 뜸해지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누군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하 네.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알림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알림에게 고백했지
MBN의 그 많은 인기를 얻었던 불꽃 밴드 그 모습 같은데, 근데 장미 변호사님 그때의 모습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아니 알겠는데 저분이 누구냐고 봐주실 거 진짜. 네, 오늘의 주인공은 78년도 한동안 뜸했었지 노래로 데뷔해서 대중들의 정말 큰 사랑을 차지했었던 밴드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씨입니다. 아~ 이철호 씨가 나이가 올해로 몇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72살. 대박 사건. 지금 보신 무대도요. 70살이 넘었을 때 다시 대중 앞에 섰던 그 모습 무대 그대로 보신 건데요. 와. 당시 MBN 불꽃밴드에 출연을 해서 최종 경연 2위까지 했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아, 사랑과 평화 이게 옛날 그룹 아니야? 해체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놀랍게도 30년 이상 밴드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놀라운 건 외모도 너무 청년이지만 목소리가 예전 그대로라는 건데요. 당시 이철호 씨가 나한테 나이는 전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이 생각하면 오히려 주눅들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나에겐 지금과 내일이 중요하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3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이철호 씨는 소나무처럼 이 밴드를 지키고 있었지만 많은 또 이제 앞서 화면 보면 밴드 멤버들은 조금 변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밴드 활동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성범 변호사 네. 왜 한동안 뜸했다 이런 얘기를 붙이는 걸까요? 지금 이철호 씨가 나이가 지금 72이라고 했죠. 네. 보통 이제 72 정도 나이가 되면 과거에 화려하게 밴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밴드 활동은 유지해 나가지만 대중 앞에 별로 쓰지 않는 이유들이 보통은 가정을 꾸리고 아. 가족과 함께 하고 뭐 그러면서 보통 그러겠네요. 이렇게 대중들 앞에 많이 안 서는 거 아. 일반적인데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철호 씨 네. 결혼했을까요? 아,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러시느라고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노총각입니다. 네? 결혼 안 하셨어요? 노총각이에요? 그럼 혼자 사실까요? 그래서 당연하겠죠. 노총각이니까. 근데 혼자 사는 건 아니고 네? 한 분과 함께 사십니다. 43살의 어머님인데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 근데 사실 아까 좀 전에 우리 밴드에서 노래 부르는 이철호 씨 모습 보면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아하. 저런 분이 왜 혼자 살았을까? 결혼을 못할 리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네. 뭐 효자 중에 효자인 건 알겠는데 결혼 안 하고 후회하지 않느냐? 어, 지금 어머니신가 보네. 어머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철호 씨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결혼했으면 지금처럼 어머니 옆에서 어머님을 감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나. 정말 말 그대로 효자 효자 중에 효자, 최고의 효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어머니 93이군요. 세상에 어머니와 함께 사시느라 어머니를 돌보시느라 결혼도 포기했다. 그만큼 이 한동안 뜸했던 특별한 이유가 이제는 좀 감이 잡히는데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얘기 못해. 애기는 애기지 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잃어버리시고 이러니까 이제 뭐 사실 애기 때 비슷한 거죠. 아가. 누가 아가예요? 나. 아, 어머니 아가예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가 궁금했었지. 안절부절 했었지. 어, 그래도 안 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야, 철아 이거 전기밥솥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그러시더라고. 치매 초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 이렇게 막 묻기 그러는 게 웃는 모습 보면 엄마도 좋고 나도 좋고. 아, 세상에 휠체어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는데 보니까 치매 초기이신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당신의 아들의 노래는 지금 기억하고 계신 또렷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려도 정말 중요한 내용, 정보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그렇게 유명해지게 됐던 계기가 된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게 8년 전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근데 치매가 이제 속도가 상황에 따라서 급진된 분도 있지만 조금 천천히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철호 씨 어머님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간대요. 아마 그게
이철우 씨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시간 보내고 대화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불러드리고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점점 좀 늦게 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4년 전에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제는 혼자 거동하기 좀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철우 씨가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생활도 어려운 상황. 그만큼 어머니 곁에서 늘 24시간 함께하는 그런 이제 효자의 모습인데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웃기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모습 보면 아니 72살이에요. 이철우 씨도. 적은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살인 어머님의 지극정성을 한다는 게 너무 너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네. 또 하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철우 씨가. 이철우 씨의 형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아유. 남아있는 조카들을 본인이 지금 건사하고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조카들의 본인도 아버지. 본인도 72살이신데? 네. 본인은 결혼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카들까지 건사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데 본인이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한대요. 이유가 뭐냐. 어머님, 조카들 잘 돌보고 있어야 돼. 건강이 필요하니까 아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철호 씨는 평생 음악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분인데 지금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잖아요. 세상에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아들 이철호 씨를 보면서 93살의 노모는 이런 얘기를 전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장가 갔으면 좋겠어 엄마. 그러면 내가 아이 그건 뭐야 그건 똥이 있는 거는 아니지. 그럼 장가를 가고 단가를 가고 다 가. 그건 뭐야 그건 뭐 진실된 얘기를 해야지 뭐 장가를 가고 단가를 가고는 또 뭐야. 그러게 다 가라고. 내가 이제 계속 엄마죠 안 해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나 데리고 다니고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 모시고 다니고 엄마니까 부모 도리 한 거고 난 지금 자식이니까 자식 도리 하는 거고 쌤쌤 알았어. 가슴 한 끼 먹먹해져 오네요. 요즘 말로 치면 아재 개그도 잘 하시는 이철호 씨 어머님이시잖아요. 엄마 나 장가 갈까? 장가도 가고 단가도 가라. 세상에 쌤쌤이다. 이런 표현, 이런 유머 감각도 살아계시는 이 이철호 씨 어머님요. 아마 아드님의 효심 덕분에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치매 더디더디 오면서 아드님과 잘 행복하게 사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도간에 든 지간이라 도간에 든 도둑 얘기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요즘 지키는 사람이 없는 이 무인 점포가 꽤 많죠.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편리하긴 한데 그만큼 도난의 위험도 많다고 그렇죠. 합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점포에 수상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찌 된 상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남성이 계산대 앞에 서 있죠. 바코드를 찍으며 계산을 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네? 계산대 화면에 아무것도 뜨질 않습니다. 저 남성 잠시 후 물건을 몇 개 더 가져오더니 계산은 끝내지 않고 저렇게 봉투에 슬슬 담더니 그냥 가게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 이상하다. 아니 행동 보면 최진범 교수님 네. 이 바코드를 이렇게 쑥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왜 저기 기계 혹시 기계 오류 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남성이 도둑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찍는 척 카메라에 잡히는 데는 찍는 척만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 시작하겠다 스타트 버튼만 눌러놓고 찍질 않고요 아하. 바코드를. 그리고 나서 계속 봉투에 담고 아하. 마지막에 취소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계산을 세상에. 하지 않고 그 물건들을 봉투에 담아서 나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면 카드를 꺼내거나 현금을 꺼낸 흔적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원래대로 화면 해놨네요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니 바코드 찍는 척 계산하는 척 아니 지금 딱 봐도 다 큰 어른 같은데 왜 저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요즘에 저 무인 점포는 대부분 주인들이 CCTV를 원격으로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무인점포 주인이 이걸 보고 있으면은 찍는 척을 해야 아니, 계산하고 나가는 척 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문제는 CCTV를 때마침 점주가 보고 있다가 다 봤습니다.
계산 안 하는 거를. 여기서 더 재밌는 거. 네. 원격으로 문도 잠글 수 있어요. 뭐 진짜예요? 그래서 저 남수에 못 나갑니다. 문을 잠궈버리고 무인점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어머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는데요. 그 이후 상황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죠. 자,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잖아요. 어머나. 아이고, 이제 당황할 법도 한데 태어납니다. 아, 일단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아이스크림 하나 딱 따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편안하게 가게를 돌아다닙니다. 어머나. 자,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문 앞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경찰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가게, 아, 혹시 가게에 갇힌 본인을 경찰이 때맞지 말고, 아, 나 구해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걸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주가 CCTV를 보고 무인점포 안에 절도범이 있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원격 장치로 문을 제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계산을 하는 척을 하면서 취소를 딱 누르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사장님이 문을 잠그신 거예요.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계산을 다 했다, 뭐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태연하게 영수증이 앞에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일일이 확인했는데 관련된 영수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본인은 이제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지금 물건을 계산도 안 하고 나가려다가 딱 점주분이 문을 잠그는 바람에 도가는 든 쥐 생사가 됐는데, 혹시요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장윤 변호사님, 이 사람 말대로 경찰이 출동해서 나중에라도 이거를 다 물건값을 치르면 이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발각이 됐으니까 돈을 이제 변상한 거에 불과하고 그 시점에는 절도가 이미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남성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들으신 대로 경찰이 출두했는데도 계산 안 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 저 계산한 거 맞아요 라고 뻔뻔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영수증 한번 확인해 봅시다 했는데 영수증은 없었고요. 결제 내역도 전혀 남아있지가 않았던 건데, 문제는 이 남성이 이날 처음 이 가게에서 훔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8일에도 이 가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훔쳤고요. 5일 뒤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됐었으니까 다시 그 가게에 방문해서 간도 크다. 네, 또 절도 행각에 나선 건데, 범행한 첫날에는요 한 5만 원어치를 훔쳤고요. 지금 영상에 보신 두 번째 날에는 한 2만 7천 원어치를 훔쳤는데, 훔친 품목도 다양합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도합 7에서 한 8만 원 정도를 훔쳐갔던 건데요. 일단 딱 빼고 결제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전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내빼니까 그 당시에 CCTV 그리고 실제로 뭐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여러 내역을 딱 들이대니까 아, 내가 훔친 거 맞습니다,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 남성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습니다. 이 인간이요 이제 고작 20대랍니다. 머리를 그런데 쓸 정신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따끔한 법의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